노래 모양을 한번 나눠볼 겁니다. 첫째 줄부터 한번 흥얼음을 따라 불러보세요. 화려하게 날개를 편 비에 젖은 공작새는 쓸쓸한 여자의 가슴을 물들여.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이 두 줄 얼추 불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죠? 자, 그럼 그 다음도 불러볼게요. 눈물처럼 미운 사람, 눈물만큼 나쁜 사람 보낼 수가 없어요. 이대로 끝인가요? 동그라미 치세요. 똑같은 거 두 번 꾸는 겁니다. 물론 끝부분이 조금 변화가 생기긴 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말씀하고요. 일단 두 줄 두 줄 똑같은 거 비슷한 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떠난다면 뒤돌지 말고 안녕이라 그 말도 마세요. 이별이라 말 대신 사랑해. 네모 치세요. 두 줄 크게 묶어보세요. 책이 들어올수록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책은 아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도 불러볼까요?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해요. 똑같은 거 한번 더 부른 겁니다. 네모 치세요. 쳤습니까? 네. 물론 끝이 다르지. 위에 네모는 사랑해 이렇게 끝났고 밑에 네모는 당신을 원해요 이렇게 끝났고 해에다가 별표 하나만 일단 해주시오. 3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런부터 시작하네요. 그죠? 이게 앞에서 처음처럼이 넘어오는 겁니다.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어? 처가 올라갔다? 처에다가 별표만 크게 하나 해주시고요.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해요. 해가 조금 변했지만 아까 네모랑 똑같은 겁니다. 맞죠? 네모 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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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오! 아, 여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렵습니다. 오! 뒤에 보면 처음처럼 보이죠? 이제 이거는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처에다가 별표. 아, 다시 한번 처음처럼 것도 다시 해봅시다. 시작.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해요. 해에다가 별표. 여기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 잘했거든. 처음처럼 네모만 연습할게요. 여기도 네모인 거 아시겠죠?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이 노래는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 네 줄만 연습하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알겠죠? 맨 밑에 처음처럼부터 연습할 겁니다. 끝에 시작.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오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잘한다. 설명할 필요 있어. 처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 노래에서 제일 세게 부를 거예요. 이따가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할 때 쳐. 그죠? 시커멓게 동그라미 쳐서 쭉 콩나물 대가리 점 찍히면 노래 어떻게 하라겠어요? 쭉 밀어주라겠어요. 이거 공식 머릿속에 하나 넣어두세요. 콩나물 대가리에 점이 찍히면 노래를 쭉 민다. 그러니까 처음처럼 할 때, 자, 그 눈빛처럼 할 때 처를 쭉 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게 와서 나라나 주세요 할 때도 주도 점 찍혔죠? 그것도 쭉 밀어주세요. 이 두 개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처럼 시작. 이거 이제 이렇게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부르고 쉼표, 부르고 쉼표 있는 건 노래 끊어서 부르라는 거고. 공작새의 눈물을 시작. 공작새의 눈물은 공에 빨랫줄 달렸죠. 우리 빨랫줄만 보면 뭐 하기로 했습니까? 눈가리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라 했어요. 근데 콩나물 대가리가 하얗잖아? 길다는 소리예요. 그럼 눈가리를 길게 뒤집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은 보시면 눈에는 점이 찍혔고 물에는 빨랫줄이 달렸는데 음은 똑같아요. 눈하고 물이 맞죠? 근데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천수쌤 노래교실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 점과 빨랫줄 이게 노래를 살리고 죽인단 말이야. 맛을 내는 거거든. 점은 눌러서 밀어라. 기억나세요? 빨랫줄은 눈가리 디비주라 날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눈물은 어떻게 부르냐면 저를 보세요. 공작새 빨랫줄부터 공작새의 눈물은 이렇게 불러야 돼. 여러분들 보통 일반인들이 공작새의 눈물은 정말 맛없죠. 공작새의 눈물은 눈깔만 움직여도 누르는 건 아래로, 날리는 건 위로, 눈물은 해도 그것만 해도 노래가 살아. 공작새의 눈물은 그렇지 시작.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해요 시작. 그럼 이제 네모 불러줄 겁니다. 끝에 네모 시작.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나라나 주세요.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해요. 당신 한 번 더. 당신을 원해요. 한 번 더. 당신을 원해요. 됐는겨? 자 그러면 38페이지 첫 번째 줄 런부터 불러볼 건데 앞에 처음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작. 연습한 거랑 자세히 보세요. 밑에 거 볼게요. 밑에 또 네모 쳐놓은 거. 처음처럼 그 눈빛이 밑으로 내려간 게 보이세요? 자, 첫 번째 줄로 가보세요. 럼 뒤에 그 눈빛, 그 눈빛이 올라간 거 보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똑같이 두 번, 네모를 똑같은 거 두 번을 부를 건데 음을 하나씩 가지고 장난을 쳐. 한 번은 내려 부르고 한 번은 올려 부르고 이렇게 치거든요. 요것 때문에 이 노래가 헷갈려요.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부터 이거를 정확하게 내리는 거 올리는 거를 막 신경 써서 연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하나로 연습해서 부를까. 왜 하나로 불러도 이상하진 않거든. 그걸 내가 선생으로서 고민을 해야 돼. 그러면서 고민을 막 했어요. 하면서 하나 또 따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 노래를 앞으로 그대로 연습해봐야 우리 회원님들이 가서 가수는 못하잖아. 이 생각이 딱 결론이 나는 거야. 여러분은 가수 안 된다 했대. 왜? 얼굴이 가수하기엔 부족해.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저도 가수 못한다 했대. 왜? 미투 때문에. 그동안 건진 여자가 많아가. 그래서 말입니다.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높은 거 낮은 거 음이 조금 변하는 거거든. 하나씩이 그거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데는 무시할게요. 무슨 소리냐면
맨 첫째 줄 아우 씨 부딪혔는데 아무튼 아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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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위에 거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밑에 거는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이렇게 불러야 돼요. 별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알겠죠?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하고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별로 표시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쥐딩이만 믿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나오든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노래를 크게 해치지는 않아요. 자, 똑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네. 갑니다. 첫째 줄 처음처럼 시작.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수다. 아, 이게 이제 그 다음 해가 문제예요. 아까 밑에 있는 해는 해가 겁나 올라갔죠? 근데 위에 있는 애는 올라가다 말았죠. 이게 또 홍쳐요. 근데 이걸 하나로 통일시키려니까 그러면 노래가 깨져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해야 됩니다. 당신을 원해요. 시작. 당신을 원해요.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당신을 원해요. 시작. 당신을 원해요. 시작. 당신을 원해요. 해가 다르단 말이에요.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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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요. 요것만 구분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37페이지 딱 와가지고 떠난다면부터 불러보면 돼. 떠난다면 네 번째 줄 끝에서 네 번째 줄 떠난다면 보이세요? 네. 갑니다. 시작. 떠난다면 뒤돌지 말고 안녕이란 그 말도 마세요. 이별이란 말 대신 사랑해. 사랑해만 끊어주시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 다음 처음처럼 시작.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해요. 이제 구분 되십니까? 그런데 부르면서 뭔가 또 이상한 거 있지 않았나요? 이상한 거 말고 처럼 여기는 지금 내려갔대요. 보이세요? 떠난다면 뒤돌지 말고 아까는 이렇게 연습했는데 지금은 떠난다면 뒤돌지 말고야. 말에다 내려가는 와서 뒤지. 이게 지금 이 노래 가장 시라는 부분이에요. 조금씩 변한다겠잖아. 떠난다면 뒤돌지 말고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것만 바뀌었다고. 아까는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했는데 여기만 떠난다면 뒤돌지 말고 안녕이라 그 말도 마세요. 이별이란 말 대신 사랑해.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여기도 내려와야 돼. 아치라. 저 동그라미 치고 내려가면 화살이.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시작.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오야야 이만은 이거 잘한다. 떠난다면 시작. 떠난다면 뒤돌지 말고 안녕이란 그 말도 마세요. 이별이란 말 대신 사랑해.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해요. 불러집니까? 네.
지금 말도 안 하고 시비도 안 걸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 노래교실 다 있는 친구가 야 거긴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고 치아프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고 이제 내모는 치아플 겁니다. 떠난다면부터 시작. 떠난다면 이러지 마. 똑같은 거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눈물만큼 보시면 금이 첫째 줄 비에 젖은 은보다 많이 올라가죠. 일단 거기다 별표만 해놓으세요. 이거 갖고 제가 지금 시비는 안 걸 건데 일단 별표만 해주세요. 이따 세게 불러봅시다. 첫째 줄 다시 불러요. 시작. 화려하게 날개를 편 비에 젖은 공작새는 쓸쓸한 여자의 가슴을 시작. 쓸쓸한 여자의 가슴을 뭔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쓸쓸한 여자의 가슴을 시작. 아직도 조금 어수선합니다. 표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쓸쓸한 여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네 글자 동그라미 쳤습니까? 자의 한 박자가 두 개가 연속 붙어있어. 노래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돼. 이거 공식이라겠다. 콩나물 대가리 점 찍히면 미는 거랑 한 박자 두 개 이상 연속 붙어있으면 끊는 거랑 쓸쓸한 여까지 불러놓고 자, 애를 끊어주셔야 돼요. 쓸쓸한 여, 자, 예, 쓸쓸한 여자, 예, 쓸쓸한 여자, 예, 쓸쓸한 여자, 예, 쓸쓸한 여자, 예, 시작. 쓸쓸한 여자, 예. 그렇지. 가 동그라미 치세요. 가에 쩍 찍혔죠? 쭉 밀 건데요. 중요한 건 이 가슴의 가다. 여러분의 가슴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쭉 늘어졌어요. 그리고 쭉 쳐졌어요.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돼요. 쓸쓸한 여자의 가슴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자기 거 모습 생각하면서 쳐지고 늘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지 거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요. 쓸쓸한 여자의 가슴을 지 걸 보세요. 잘 있네요. 시작. 쓸쓸한 여자의 가슴 됐는겨? 네. 물 들여 시작. 물 들여 물 뒤에 네모난 게 시커먼 게 조그만 게 하나 있잖아. 이게 두 박자 쉼표인데 잉크가 남아 돌아서 거기다가 쉼표를 그린 게 아니겠죠. 물 다음에 노래를 반드시 탁 끊어야 돼요. 물 들여 시작. 물 들여 이제 그럼 노래 다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화려하게 날개를 펴 비에 젖은 공작새는 쓸쓸한 여자의 가슴을 물 들여 눈물처럼 미운 사람 눈물만큼 세게만 불러주세요. 눈물만큼 나쁜 사람 보낼 수가 없어요. 시작. 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렸다가 올려요.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생겼죠. 기본 멜로디인데 밀당이 어려워요. 이 노래는 보낼 한 박자 두 개 어떻게 한다고? 끊어. 수에 점 찍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 수는 동그라미 시커멓게 치시고 가는 아무것도 없어. 반박자니까 지나갈게요. 업에 점 찍혔잖아요. 업도 시커멓게 동그라미 쳐야죠. 수하고 업을 밀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를 끊어주시고 보낼 수가 없어요. 시작. 이대로 끝인가요? 시작. 이대로 끝인가요? 그렇지. 아래위 아래위 아래위잖아. 그죠? 이대로 끝인 어라 이내 점 찍혔네. 이름도 시커멓게 동그라미 치셔야지. 가에 빨랫줄 눈가리 길이 까지야지. 이대로 끝인가요? 떠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노래 다 연습은 끝났습니다. 입에 붙이기만 하면 되겠네요.
처음 동그라미 네 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화려하게 날개를 펴 비에 젖은 공작새는 쓸쓸한 여자의 가슴을 물들여 눈물처럼 미운 사람 눈물만큼 나쁜 사람 보낼 수가 없어요 이대로 끝인가요 떠난다면 뒤돌지 말고 안녕이라 그 말도 마세요 이별이란 말 대신 사랑해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해요 하고 나면 영어 DC 있죠? 처음으로 가세요 이 뜻이야 갑갑포 그러면 맨 처음 눈부시게부터 2절을 부를 거예요 시작 그럼 좀 빨리 불러도 될까요? 네. 아, 시작 눈부시게 날아오른 갈 길 잃은 공작새는 외로운 여자의 가슴을 흔들어 무심하게 떠날 사람 무정하게 가는 사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끝인가요 수건한다면 뒤돌지 말고 안녕이라 그 말도 마세요 이별이란 말 대신 사랑해 청초 수도 처에 위에 보면 고양이 눈깔 있죠? 예, 예. 고양이 눈깔 찾아가셔야 돼요 38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2절 부르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처럼을 세게 부를 거예요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해요 해 올리지 말라겠다 빤스라겠다 당신을 원해요 아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럼 앞에 한 칸이 동으로 비어있죠 거기다 기다려라 써보세요 일단 그 다음 영어 한 글자 오 있죠 오오오오 처음처럼 그 눈빛처럼 내게 와서 날 안아주세요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해요 이겁니다 그럼 여기가 제일 어려운 영어만 연습한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영어를 한번 해봅시다 O라고 써있는데 R라고 하세요 아. 자 영어 들어갑니다 콩나물 대가리 허영계 3개가 연속 나올 겁니다 1층 2층 3층 올라갈 겁니다 콩나물 대가리 허영감만 먼저 연습할게요 아 요걸 잡고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저절로 나오기는 하는데 아 시킬 수는 없고 아 이거예요 시작 아 그렇지 그런데 세 번째 콩나물 대가리 보면 O로 안 써 있고 O O H로 써 있습니다 거기는 가슴을 쓰시라는 거예요. 여기 가성 써놓으시고 우 써놓으세요 그리고 보면 그 마지막 콩나물 하얀 거 점 찍혀있고 뒤에 보면 한 박자짜리 보이세요? 네. 그 뒤에 하얀 콩나물대가리 하얀 거 두 박자짜리 보이세요? 네. 그 하얀 거 뒤에다 짝대기 하나 넣어서 노래를 끊으세요 우우 시작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지금 끊은 데까지예요 그리고 끝에 보세요 우 시작 설명할까요?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공작새의 눈물은 당신을 원해.